오늘의 상승 테마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리튬. 와, 리튬은 정말 쉬지를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금일도 리튬 이제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종목만 강세를 좀 보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새만금 3단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입주를 이제 건설을 들어간다라는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바로 두 회사였죠.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에 대해서 이제 양산 공장 설립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두 종목들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게 원래는 반도체 회사였는데 이제 탄산 리튬에 대한 이러한 지난해 11월에 신사업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탄산 리튬을 전량 하이드로 리튬으로 해서 보내지게 되면서 바로 수산화 리튬으로 다시 정제하는 이러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져 있어서 두 종목이 계약 소식과 함께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실 종목은 바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20%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차트를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600원에서요. 지금 41,900원입니다.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타라고 하죠. 단타나 스캐핑을 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충분히 지금 현재 재료가 좋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사실 급락이 나와도 이상한 그러한 주가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류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어반 리튬입니다. 이제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비중이 아직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해서 진입을 하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현재 7%고 고가가 그래도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1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포션 기법에 해당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 위치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이드로 리튬보다는 공략을 좀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위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과 같이 어반 리튬을 상대적으로 공략을 하지만 비중은 낮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른 종목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급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차라리 포스코의 엠텍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그러한 투자 방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 리튬 짧게 살펴봤고요. 일단 하이드로 리튬 단타의 영역, 스캘핑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뭐 몇 분 단위로 하는 초단기 영역이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높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비중 적게 가지고 가기를 권고하셨고 아무래도 더 좋은 대안은 역시 포스코 엠텍이다라는 말씀 반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급등 테마 두 번째 보여주세요. 뾰로롱. 얍, 개별 이슈. 아, 그쵸.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그래도 프로그램 이름이 테마술사인데, 개별 이슈 왜 가져오셨죠? 개별 이슈도 하나의 테마라고 이제 보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시장을 이해하시기에는요, 당연히 개별 이슈.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쵸. 일단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그동안 많은 상승세를 보여왔다가 이제 눌림을 주게 되면서 오전에 코스닥 종목들이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테마군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튬주가 사실 처음부터 장 초반부터 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들이 금일 많은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없다 보면 개별 장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 장세를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 개별의 장세에 대한 그러한 종목이 재료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공략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테마 술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번외적으로 해서 테마로 또 하나의 이해를 하시는 것도 증시를 이해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개별 이슈가 또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팹리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기존 이제 주주들과의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러한 노이즈들이 많았었는데 금일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었던 이제 행동주의 펀드, 바로 강성부 펀드라고도 하죠. 이러한 이제 펀드에서 바로 DB하이텍 지분을 약 7% 이상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DB하이텍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 초반 굉장히 갭을 많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건 빼고요. 지금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기법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 하락폭이 별로 안 큰 것 같아도요. 이게 한 15% 20%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테마 수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러한 우량주를 공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낙폭은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P1과 그다음에 P3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관리가 또 하나의 뭐가 중요하다? 내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정말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포커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죠? 바로 이러한 조정을 줬을 때 너무 많은 비중을 실게 되게 되면 판단, 사고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또 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약 한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 연봉으로 먼저 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죠.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표시가 됐듯이 이 구간 다시 말해서 7만 원 라운드 피겨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7만 원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7만 원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될 이제 그러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이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보시게 되면 분봉 잠깐 볼게요. 이제 이게 분봉 보시게 되면 경영권 이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크게 이게 흔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재료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많은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단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구간 오게 되면 과감하게 나올 전략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 제가 7만 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7만 한 500원에서 7만 1000원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DB하이텍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이제 포스코 ICT는 금일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전에는 바로 전산 시스템을 맡아왔던 그러한 하나의 ICT로 이제 이러한 영역을 밟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사명을 DX로 바뀐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코 DX로 바뀌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전일 이제 출범식에 대한 그다음에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선포식에는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로봇, 다시 말해서 신기술에 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로봇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마트 자동 물류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금일 포스코 ICT가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포스코 ICT로 차트로 넘어가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금일 이제 라운드 피격이 지금 현재 만 원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20%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포스코 ICT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테마성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였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무겁다 보니까 포스코 엠텍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늘려봐도요. 사실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테마주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수급주, 실적주, 대형주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변신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급등주로 변신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번이 급등주로 변신을 하게 되게 된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로봇, AI 이러한 신성장에 대한 이러한 재료가 이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테마 성격으로 해서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항상 연봉을 보죠. 연봉 보면은 많이 상승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전에는 실적주였기 때문에 보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테마주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연봉을 보게 되면 위미 있는 구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구간들 8,500원이 굉장히 저는 이제 위미 있는 이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8,500원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사실은 깨고 내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깨고 내려오면은 보통 이제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조정을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직진성 상승도 좋지만 눌리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 이제 DX로 사명 변경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